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밀 이조한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피거 카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 연말이고 이제 2020년이 가까워오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2020년 새해에 내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 제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를 제가 자, 1, 2, 3, 4, 5번을 만들어 놨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 딱 생각하시면서 주목해서 선택해 주세요. 2020년 새해에 내가 가진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선택하셨죠? 자, 그러면 자, 제가 1번부터 해서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새해에 왕돈이 떴어요. 자, 돈을 버는 거죠. 자, 거기에, 자, 보자. 제가 또 한번 나와볼게요. 예. 자, 여자들이 둘이가 무섭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자, 제가 밑에가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가 안 보이네요. 큰일 났네. 올려야 돼. 이제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새해에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새해 주제는 금전이에요. 자, 그래서 펜타클 에이스기 때문에 왕돈 카드 떴잖아요. 자, 큰 돈의 어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새해 주제가 어떤 금전과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현실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과 또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결혼할까요? 아니면은 뭔가 취업할까요? 내지는 작품을 낼까요? 등 해서 펜타클 에이스라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서 목표를 두고 움직이는 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다. 금전의 성취, 현실적인 성취, 뭔가 그 성취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2019년, 작년에, 즉, 작년에 문제에서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에 보면, 자, 컵이거든요. 자, 컵 여왕을 상징하는, 지금 이게 컵 여왕을 상징하게 되는데, 자, 컵 여왕은 물가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2019년, 자, 올해에 2019년에 버려야 할 것은 뭐냐면, 너무 감정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집착하는 거.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자, 그거 조금 버려야 된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 이어져 오는 거는, 감정적인 것은 버려야 하고, 이어져 오는 거는 뭘 이어져 와야 하냐면, 금전에 관한 확실한 목표예요. 여자가, 이건 좀 펜타클, 퀸을 상징하거든요. 펜타클 퀸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금전적인 목표, 내가 가진 삶의 모양, 내가 가진 울타리, 그런 걸로 해서, 내가 가진 어떤 올해에, 작년과 같이 이어져 오면서 감정적인, 수동적인 그런 것은 버려야 하고 거기에서 올해에 올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구체화시켜서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좀더 구체화시킬 필요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자, 2018년 아 2020년 새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것은 뭐냐면 요 1번 구독자분들은 약간은 변화예요. 자, 컵, 지금 컵 8번을 상징하게 되는데, 변화. 자, 아니면은 떠나고 싶다, 변화한다. 또 예전에 있던 곳과 관계되면서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정리를 한번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예전과 관계 깊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조금, 약간 전환되는 어떤 분위기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볼수 있고,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계속 봐야 되냐면 가치를 봐야 됩니다. 가치. 이것도 펜타클 6번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수익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펜타클 6번은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자, 그러니까 떠남의 어떤 정리 속에서도 정말로 나에게 실익이 있는가,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그 가치가 있는가, 자, 그런 거를 똑똑하게 자 따져봐야 된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새해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여자가 막대기 하나를 끝까지 들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가야 하는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가 있다. 요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2019년에서 2020년을 자 이어오는데 우리 1번 구독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계속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감성적인 생각들은 아예 배제하고 가시고 추가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어떤 카드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목표 성취는 사람들과 같이 자, 이렇게 보면 다섯 명이서 뭔가 짝대기를 들고 막 싸우는 모양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토론하고 교육하고 공부하고 자, 그리고 같이 함으로 해서 이 목표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 혼자서 해서는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같이 해야지만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육복이 되면 식스 완즈죠. 그럼 올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승리하게 될 거예요. 자, 승리 완즈 6은 승리자를 의미하고 월계관을 쟁취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 분명히 어떤 좋은 어떤 성과물을 분명히 올해 안에 낼수 있을 것이다. 2020년에 낼수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뭐가 행운이 오냐면 자, 킹컵이죠. 다시 어떤 감정적인 것을 자, 아름다운 여자로서 감정적인 것을 다시 쟁취하게 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은 자, 금전의 목표를 향해서 올해는 가야 된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 속에서 현실적인 것,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 그리고 나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기존에 했던 일에 대해서 계속 우겨서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쟁점적인 요인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여성으로서 가지는 집착, 마음, 이전의 것들,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결하게 정리해서 갈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올해 돈을 쟁취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수 있으며, 그 속에서, 자, 어떤 좋은 어떤 감정이 다시 감정의 선물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어쨌든, 자, 올해, 자, 큰 돈을 쟁취하게 될 것이다. 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자. 자, 우리 1번에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의 어떤, 자, 올해의, 목표를 이루려면 드리는 어떤 해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자, 2번을 선택하신 분,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자, 2번을 선택하신 분. 자, 이번도 제가 좋은 카드 또 뽑았네요. 자, 그리고, 아이고, 여기 칼이 막 나와가지고 지금. 아, 이렇게 다 보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자, 올해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자, 이게 완즈사거든요. 그럼 뭐예요? 자, 행복해지면서 뭔가 축하를 준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올해 결과물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자, 결혼합니다, 결혼. 자, 결혼합니다. 혹시나 이거, 결혼 안 하고 계신 분들, 정말로 간절히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과물적인 목표에 상당히 크게 도달할 수 있다. 자, 이 카드는 완즈사인데요. 가정의 만족, 그 다음에 목표의 만족, 결승점에 도달, 자,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 가정에 이슈가 있는 것, 자, 요게,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이거든요. 자, 우리 열렬 구독자분들 중에서 혼인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자, 그거 2번을 선택했으면 2번에 이룰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쨌든, 가정의 만족, 그리고 자신의 목표의 달성, 요것과 자, 굉장히 주제가 그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을 넘어오면서 버려야 될 것은, 뭔가, 어떤 것들은 좀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막대기가 8개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떠나보낼 것은, 적당하게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 버려야지만이, 어떻게 좋은 것으로 이어질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어져 오는 것은 또 뭐냐면, 자, 완제 7번이기 때문에 노력에 지금 열심히 해왔던 것, 노력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7개를 다 맞으면서 해왔던 그것은 가지고 또 가야 돼. 그래서 버릴 것도 약간 있고 그 속에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왔던 것을 쭉 에너지를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영다 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에 열심히 노력해왔던 뭔가 지켜왔던 어떤 것들은 분명히 가지고 가자.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새해에 되게 되면 여기 보면 자, 이게 보면 소도 5번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소도 8번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아프게 할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거 내가 할수 없는 게 이게 이 카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번 구독자분들은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적당하게 모른 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눈을 가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적당하게 인정을 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눈을 가리라는 것이 이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내가 승리자가 되고 아니면 내가 실패자가 되고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지금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이번에 구독자분들은 주도권이 없어요. 뭔가 그 상황은 견디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어쩌면은 그냥 모른 채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냥 모른 채. 자, 거기다가 이거는 가야 돼요. 버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가야 된다. 여기도 맞서야 되고 가야 되고. 자, 요런 게좀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도 그 속에서 목표는 뭐냐면 펜타클 킹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보게 되면 어떻게 성취할까? 자,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성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것을 보면서 금전적인 것을 보면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가게 되면 아마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아마 외부의 영향력은 어떠냐면 이게 나를 주변의 상황들은 나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 수 있어요. 2020년에 보게 되면 고민을 많이 하는 어떤 나를 고민 자 7개의 어떤 잔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나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또한 극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왜냐면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극복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과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5명에서 사람들이 함께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가야 되는 그 뭔가가 할수 없이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2번을 어떤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올해 목표 전체적인 목표는 주제는 내가 성과물을 완전히 내는 것이 주제가 되는데 그 속에서 정리할 건좀 정리하고 근데 지난 거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맞으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 속에서 내가 알면 마음 아프고 자 모르면 그냥 갈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도 좀 모르는 채좀 가야 되는 어떤 상황. 그러면 금전적인 수익도 오르고 자 좋은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완성점이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서 노력 그리고 적당하게 모르는 채 하는 것. 자 그게 우리 이번 구독자분들에게 자 2020년 새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또 한번 볼게요. 자, 3번은, 자, 행복해 하는 거죠. 막대기 6개 들고 행복해 하는 거고, 자, 거기에, 자, 여자가 무섭게 드러누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자, 돈 7개입니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막대기 6이니까 보세요. 여기 승리하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해하고 좋은 거기 때문에 정말로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은 자신의 승리를 위한 완성점을 이루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리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자, 입사, 내가 영전, 그리고 내가 승자가 되는 것,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뭔가 확실하게 내가 어떤 좋은 위치를 점령하게 되는 것, 자, 그런 것이 우리 3번 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의 목표가 되고, 자, 그 속에서 확실하게 지난해 것들에서 칼 10개고 여자가 누워 있잖아요. 죽은 여자를 상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확실하게 매듭, 버려야 될건 버리고, 자,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은 정확하게 지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이어져 와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요게 컵이거든요. 자, 그래서 컵의 어떤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감정적인 것은 그래도 가지고 가자. 사람들에게, 단절이라니 끝은 어떤, 뭔가 매듭은 있지만, 매듭을 지우고 끝은 지어야 하지만, 거기에 매정하게 하지 말고,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그 속에서, 아마, 자, 그거 합시다. 이것도, 이게 컵 페이지가 되는가. 자, 그래서 컵의 왕, 이게 지금 왕이기 때문에, 왕관이기 때문에, 컵 왕이 되거든요. 컵두 개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왕으로서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감정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가자.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새해에 보게 되면 여기도 완전히 막대기죠. 바쁘고 승리하고, 자, 여기도 승리하는 거 나오거든요. 바쁘고 내가 노력을 하게 되면 정말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입지를 점령하게 되는데, 자, 승리가 다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자, 내가 승리가 되고 뭔가 좋은 위치를 점령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뭔가 같이 하는 어떤 상황을 같이 자, 어떤 상황을 같이 즐기게 되면 굉장히 더 좋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새해 지금 목표는 뭐냐면 두 개죠. 하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실을 기하시고 새로운 것에 집중하게 되면 더 좋은 어떤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어떤 거냐면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거냐면 이게 지금 성취할 것에 컵 5번이 떴기 때문에 요게 아마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상처를 주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아마 목표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 왜? 승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진짜 좀 전에도 나왔었는데 자 가는 길은 자 험하죠. 그리고 다 같이 좋게 갈 수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나도 상처를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좀줄수 있는 어떤 것이 될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서, 자, 보게 되면,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로 보면, 자, 변하지 않으려 하는 것. 내가, 그대로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자, 그리고, 그냥 그대로 안정화해서 계속 있으려 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어쩌면은 여러 가지, 기회들이 또한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회. 자, 그래서 이거는 자, 7개의 기회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이 거미줄에 여자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한참 조금 어쩌면 생각해야 되는 어떤 기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을 선택하신 어떤 구독자분은 이번에 자, 2020년의 목표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고, 근데 그 승리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속에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한 나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카드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을 넘어가면서 조금 명확한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약간의 주변의 상황들은 보게 되면 펜타클 4번이기 때문에 다
어쩌면 다 보여지지 않고 약간은 비밀들이 있는 어떤 상황도 될수 있거든요. 자, 그 속에서 약간 같이 감으로 해서 펜타클 7번은 머뭇거리고 있는 모양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7개의 어떤 머뭇거리는 상황 속에서 자, 어떤 아마 2020년이 흘러가는 어떤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7번이 이게 사실은 펜타클 7번이 2020년에 행운이 되는데 펜타클 7번이 행운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머뭇거림이 행운이 된다는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처리를 꼭 해야 할 어떤 것이 펜타클 7번은 마지막 처리를 해야지만이 이게 행운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분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명확한 처리를 함으로 해서 우리 행운이 올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승리자가 될 것인데 자, 열심히 하시고 주변 사람들 같이 나누시고 그 속에서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함으로 해서 내년이 굉장히 긍정적인 해가 될것 같다. 2020년이.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 한번 볼게요. 4번. 칼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헐몇이 되고 패스도 떴어요. 이게 뭐예요? 자,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자, 소드 여왕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성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진짜 무대에 서서 완전히 뭔가 요 가면이 떨어져 있고 소드 여왕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여성분들 같으면은 여성의 권위를 갖고 싶다는 거죠. 목표가 자신의 권위 아니면은 자신의 칼에 의해서 뭔가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고 싶다.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다. 자, 그리고 정확한 입지를 점령하는 어떤 여자의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지금 카드로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남성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쨌든 이 카드는 칼을 들고 어떤 무대의 왕이 된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상의 무대에서 자신이 왕이 되는 자신의 주도권을 가진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칼의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목표가 이번에 새해 목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뭔가 2019년에서 버려야 될 것은 약간은 변화온 것들을 그러니까 정리를 좀할할 거는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소드 나이트거든요. 그러면 깨끗하게 뭔가 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벗어날 것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어져 오는 거는 계속 지금 여자가 귀신 같죠, 그죠? 귀신 같으면서 뭔가 칼 밑에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데 2019년의 고민들이 2020년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고민들이 넘어오면서 조금 심청적인 고민을 올해도 해야 될것 같다. 자, 원천적인 거, 내가 품고 있는 것들, 내가 가는 길,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아이들은 어떨까 하라는 그런 원천적인 고민을 같이 따라 넘어올 것 같아요. 2020년으로. 자, 그렇게 되고, 자, 거기에, 새해에 직면하게 되는 도전이 이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서 한 4개월 정도가 되니까,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휴식기지만, 조금 한 4월이나, 바로 이루어지진 않겠죠. 한 4월이나 되면서 자신이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칼이거든요, 전부 다. 것들에 대해서 실행에 아마 옮기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요게 컵 9번이니까 이루게 되죠. 그래서 여자가 굉장히 감정적인 좋은 잔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4개월 정도로 보고 그 속에서 한 4월 정도로 보고 아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감정의 만족에,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남들 앞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 그런 거 전부 다 되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목표는, 자, 모두 행복해 하는, 감정의 만족, 그리고 모두 행복해 하는 어떤 삶이 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성취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자, 이거는 남자가 엄청 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며, 그 속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자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나, 나는 우울하고 나를 굉장히 심란하게 만들 상황들은 한 번씩 있을 것이다. 왜이 카드는 헐미 카드거든요. 그래서 연구하고 이상한 지식적인 것과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연구하고 자 그리고 내 작품을 내놓고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고 자 이런 것과 아마 새해가 좀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행운은 뭐냐면 끝이야. 자끝 데스로서 명확하게 정리를 함으로 해서. 아마 행운이 올 것이다. 그러면은 지난해와 관계되면서 넘겨 넘어온 이것들이 올해가 되면서 아마 정리가 되는, 데스가 정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아마 좀더 명확한 어떤 자신의 입지를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묘하게 4번 카드는 소드와 좀 관련이 있고, 거기서 소드는 지식, 그리고 자기 작품의 발표, 그 다음에 자신을 내보이는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 이런 거와 다 관련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도권을 갖는 것이 내가 세상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우리 4번의 어떤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의 목표가 되고 그 속에서 연구하라, 작품 발표를 하라, 거기에 명확하게 끝을 내라 라는 새해에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면 자 그런 카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입니다. 5번. 자, 5번 카드를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이제 5번. 자, 5번은 컵이네요. 사랑합니다다. 사랑합니다. 자, 이거는 룸 문자. 여기 룸 문자도 나오네요. 룸 문자가. 신기합니다. 이 카드가. 자, 룸 문자가 나오고, 별처녀도 나오고, 그다음에 자, 우리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컵라이트죠. 자, 그러니까 사랑의 제안을 받고 싶다.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어떤 동업의 제안, 사랑의 제안, 백마의 기사를 맞이하고 싶다라는 어떤 카드가 지금 올해의 목표로 떴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의 제안을 받고 싶다. 감정의 제안을 주고 싶다라는 어떤 목표가 올해의 목표로 뜯고요. 자, 그러면 작년에 그 버려야 될거 뭐야? 양다리야. 양다리를 버려야 돼. 자, 펜타클 2죠. 자, 그러면 지난해와 관계되면서 양다리를 버려. 양다리를 버리게 되면 좋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 두 가지 여자, 두 가지 재는 것, 그거를 버려야 된다. 그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자, 그런데 또 묘하게 여기는 또 별처녀 카드가 떴기 때문에, 요게 자신을 보여줘라는 거죠. 어여쁘게 하라. 그래서 우리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올해 자신의 목표, 그러니까 백마타임 왕자의 잔을 받고 싶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예쁘게 하자. 다른 해보다 훨씬 예쁘게 하셔야 돼. 그리고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여쁘게 하라, 자신을 드러내라, 다이어트 하라. 자 그렇게 해서 어여쁜 자신을 보여주자라는 의미의 어떤 카드가 떴고요. 자 거기에 작년으로부터 이어지는 이게 지금 양다리야. 자 그래서 이게 여사제 카드거든요. 항상 두 가지 상황으로 뭔가 재는 것 요게 이어져 왔고, 자 그리고 올해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는 자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누군가 와서 이 지금 잔을 주죠. 자, 그러면 그 잔을 잘 받으면, 올해 지금 이 목표가 달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을 버리고 잔을 받자. 자, 요게, 올해의 어떤, 목표가 되고, 2020년에. 자, 그 다음에, 자, 새해의 목표는 무엇인가? 요것도, 이거는 이제 잘 저울질, 판단을 잘 해서 뭔가를 이룩하겠다는 것을, 자,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잘해서 내가 가진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어떻게 성취해야 되지?
성취는, 자, 요게 보면 컵 6번이거든요. 자, 그래서 공명 정대하게 하되 예전과 관계된 것, 자, 어린 시절과 관계된 것, 자, 그 다음에, 뭔가 좋은 감정으로 나에게 잔을 주는 사람들, 자, 그런 잔을 받아보자.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서 때때로 냉정함을 또 보여주는 뭔가 있어요. 퀸 카드기 때문에 냉정함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자, 냉정함. 원래 이게 많이 냉정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전체적으로 계속 냉정한 카드입니다. 사실은 우리 만약에 5번 구독자분이 여성분이라면 자신이 가진 어떤 냉정함이 굉장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거 조금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의 행운은 자, 그 속에서 나를 정말로 좋아해주는 누군가가 아마 있을 것이다. 끝까지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아마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의 2020년의 어떤 목표는 감정의 잔, 사랑의 잔, 사랑하는 사람을 갖고 싶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 양다리를 좀 버리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성으로서 나의 아름다움, 남자도 마찬가지죠. 자의 아름다움을 가장 최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이번에는 올해는 시켜야 된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 속에서 지난해와 지난 어떤 인연과 관계된 속에서 아마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거기에 냉정함은 조금 버리고 끝까지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라는 어떤 2020년에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자, 그런 목표가 있네요. 자,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 자, 2019년 말에 지금 제가 2020년을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뽑아드렸고요. 저도 그 속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거에 카드의 조언에 따라서 열심히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2020년을 또잘 살아나갈 수 있겠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2020년도 파이팅! 자, 감사합니다.